교수님들 저희 거의 준비 끝났습니다. 어제 욕을 지금 어제 욕했어요. 욕은 안 했어. 내가 잔소리 넣으라고 그랬지. 와, 정신사예요. 걱정 좀 하세요. 근데 거기 온누리교회 불을 위하여 그 이일삼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부활했는데 갑자기 돈 이만큼 쌓여. 근데 문제는 천국이나 부활한다면 돈의 가치를 별로 못 느낄 거라. 그럼 어떡해요? 분명히 그 세상은 돈 같은 거 없어도 그렇죠. 사는 게 문제. 옛날 희년이야. 그래서 상급이 허망한 게 상급은 지금 필요하지. 그래. 요거 중요합니다. 요거. 네. 저 세상에는 집이 좋냐? 의미가 없고 옷이 좋냐? 의미가 없어요. 그럼. 아니 그래도 right now. 비교라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을 테니 나는 아니, 지금 다이아몬드 깔린 집에서 살고 있는 비교라는 건 분명히 없어지죠. 그치, 있으면은 없어져요. 천국 갔는데 내 집이 저 집보다 너무 초라하구나를 느끼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. 그 천국이 아니지. 그럼 뭐야? 절대 비교의식. 아니 절대 비교의식은 천국 가고 없을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좋다. 그래도 어쨌든 뭐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라는 그런 개념은 남아 있지 않을까요? 뭐 더 좋은 행동 이건 있겠지만 저 사람 옷이 내 옷보다 더 좋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생기면 지옥이야. 우열이 없을 거예요. 우열. 우열이 없다. 우열이 없다. 상대적 가치 박탈감이 느껴지면 지옥이야. 그러니까 천국이 하니까 무슨 뭐 개털 모자 쓰고 그거 있잖아요. 원래 뭐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을 때 너무 억울해서 안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금괴 좀 같이 넣어달라고 그래서. 천국 갔더니 입구에서 하나님이 다 보도블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. 맞아요. 그 보도블록 바닥에 다 보도블록 그런 우스개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나갈 때 그러니까 금괴는 지금 필요하지 그게 보도블록을 쓸 게 필요가 없다. 천국을 주신대요. 그건 괜찮은데 천국 가면은 더 몇 배로 주신대요. 몇 배가 아무 의미로 이게 딱 자기 거래야. 우리 교수님 얼마나 보수적이에요. 천국을 믿잖아요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진짜 보수적이라니까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천국의 존재를 믿는 건 뇌미아가 하나님 나라 신학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엄청 보수 신학이라니까 보면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. 거기 바르트가 평생 슐라마어에 대한 열등감과 궁금증으로 시달렸는데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슐라의 마음 만나면 정말 물어볼 게 진짜 많다고.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가 거기 갔을까? 자유주의자의 코멘트가 자유주의자가 참 나 갔을까?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고 안 그래도 오늘 아까 전에 카톡이 왔는데 그 제 친구가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게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일단 나중에 뭔가 좀 더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? 기억하시지 않을까? 기억하신다는 건 좋지.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대 정말 좋은 건데 몇 배로 이거죠. 죽은 다음에 몇 배로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.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실 거라는 맞을 것 같고 그걸 우리 희망이니